여러분께서는 남심 저격을 위한 배송제 10, 레드벨벳 웬디 씨, 조이 씨와 함께 핵꿀잼 라디오를 월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벨벳이 건다! 베텐의 남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엄청난 팬 서비스 시간입니다. 아, 뜬금없는 이 녹음하는 오후 시간에 레드벨벳 두 멤버가 직접 전화를 걸고 퀴즈를 내는 깜짝 전화 연결 타임인데요. 미리 신청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뭐 0216님, 레드벨벳 전화 신청, 통화하고 싶어요. 전화 예약할게요 하신 2031님, 아, 0304님, 뭐 전화 예약 신청. 3397님은 마음이 힘듭니다. 위로해주세요. 이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 물어볼까요? 마음이 힘드신 분. 마음이 힘드신 분? 소닥시다. 3397님께. 네. 어떻게 두 분 중에 한 분만 먼저 할까요? 같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조이 씨가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자친구, 여동생 컨셉이라서 바로 전화 받으면 대뜸 다짜고짜 부르면 됩니다. 헤드폰 안 쓰고요. 자, 여보세요? 오빠! 아니, 오빠! 이게 누구야, 이게? 오빠! 오빠, 마음이 힘들어? 힘들지. 왜 힘들어? 마음이 왜 힘들어? 안 힘든 것 같아. 막 웃네? 아니, 근데 힘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마음이. 마음이 덜 힘들어졌어. 안 힘들어졌어? 덜 힘들어졌어. 덜 힘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예 안 힘들어질 수 있을까? 힘내라고 응원해주면 안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오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굴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래? 다른 여자가 전화도 이래? 아무 여자한테 다 이래? 아, 오빠 안 그래. 안 그래? 아무 여자한테 마음이 힘들다고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알았어, 믿는다. 믿어. 그래서 내가 누구야? 아, 누굴까? 와, 오빠 대박이다. 너무하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시죠? 저희 혹시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예?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살짝 의심도 했는데. 네. 아니, 지금 무슨 전화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누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신 거예요? 아니, 여자 목소리니까 그냥. 아, 정말 눈물이 나네요. 아니, 예. 여기 목소리가 낯이 익죠? 내가 누구게? 아, 저희 배성재 10이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3397 뒷번호 쓰시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디 계시죠? 어떤 일 하시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지금 전화하신 게 예약을 하셨던 레드벨벳의 조이 씨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아, 진짜 영광이에요, 이거. 저 영광이 아니라 저희 들으면서 너무 이상했거든요. 네, 저는 조이 씨가 전화한 걸 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네. 이런 전화가 자주 가나요? 혹시 이런 전화를 혹시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니죠. 네. 네, 자주 오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희가 이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